안녕하세요. 저는 까춘구들입니다. 오늘은 왜 병이 걸릴까? 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알겠죠? 왜 병이 걸릴까? 얼른 일어나. 아니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팔다리가 쑤시고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열이 났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지요. 엄마 나 아파. 병이 났나 봐. 우리 병이 나는 걷는 모습 병과 병군 때문이란다. 병균도 아주 작은 생물이에요. 너무 작아서 눈에는 보이지도 않지요? 얼마나 작은지 연필 끝에 병균 1,000마리를 한 줄로 세워 놓을 수 있을 정도랍니다. 병균은 종류가 아주 많아요. 하지만 주로 세균과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 걸리지요? 우와!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들은 자세히 볼수 있어요. 작은 공처럼 생긴 것도 있고 곡대기처럼 길쭉한 것도 있어요. 융수철 모양으로 꼬여져 있는 것도 있고요. 바이러스 세균보다 훨씬 작아요. 가시 덮친 공처럼 생긴 것도 있고 빵이나 오징이처럼 생긴 것도 있지요. 심지어 금속 나사의 거미 다리 가다된 것처럼 생긴 바이러스도 있답니다. 신기하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같은 병균은 어디에서나 있어요.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속에서 있고, 우리가 먹는 물과 음식에도 있고, 우리가 만지는 물건에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피부와 몸속에도 있답니다. 병균은 어디에서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헤어지는 않은 병균도 많답니다. 해로운 병균이라도 해도 우리 몸속으로 쉽게 들어오진 못해요. 피부가 병균을 막아주니까요. 피부가 긁거나 베이지만 않으면 세균은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코는 병균을 막아주죠. 코 속에서 작은 털이 많아 있어요. 코털이 숨쉴때 들어오는 병근을 붙잡았다가 다시 밖으로 내보내지요. 입과 안과 목구멍은 촉촉한 것도 병근을 막기를 위해서예요. 병근이 물기에 달라붙어 몸이 몸속 깊이 들어오지 못하지요. 그래도 이따금 병균이 몸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감기에 걸린 친구와 재채기를 하면 병균이 튀어나와지요. 우리는 늘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친구한테서 나는 병균이 내 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친구가 마시는 음료수에 나뉘어 마실 때도 반찬까지예요. 친구 옆에 있던 병균의 빨대가 묻기 때문에 병균이 내 배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무릎이 벗겨지면 땅에 있던 병균이 피부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해로운 식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꼭 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병균과 싸우거든요. 우리 해로 피 속에는 저혈구, 백혈구가 있어요. 그 가운데 백혈구는 몸에 들어온 해로운 병균이 쫓아다니며 죽이지요. 세균이 몸에 해를 끼치기 전이에요. 백혈구는 해로운 병균이 잡아먹는데요. 해역 속에는 병균이 공격하는 특별한 단백질도 있는데 이거 항체라고 해요. 하지만 백혈구가 항체가 병균을 모두 없앨 수는 없어요. 어떤 병균은 우리 몸속에 남아 있다가 우리를 병에 걸리게 하긴 하지요. 우리 몸속으로 세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은 순식간에 붙어오고 시각해요.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다시 네 마리가 되죠. 몇 시간 만에 세균은 몇백 마리로 늘어납니다. 세균은 배설물이 내보내는데 그 가운데 독이 있는 것도 있어요. 세균이 내뿜는 독은 우리가 몸속에 세포를 죽이거나 다치게 해요. 세포가 많이 다치면 우리는 병에 걸려요. 머리가 아프고 쑤시고 열이 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침하거나 직직이라 하거나 토하기도 하죠. 이런 증상은 우리 몸에 세포가 다치거나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어떤 세균은 자기 주인에만 머무는 독을 내뿜기도 해요. 입 안에 사는 세균이 바로 그래요. 이 세균은 내뿜는 독을 입만 공격해서 섞여 할뿐 우리 몸의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는 보물 몇 보는 세균도 있어요. 그 가운데 폐에 사는 세균도 있어요. 그 세균은 내뿜는 독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지요. 이런 세균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픈 거예요. 또 독이 내뿜는 대신 자기 몸이 바깥쪽에 독이 묻히기도 있는 세균도 있어요. 그래서 세균이 세포에 닿기만 해도 세포는 다치거나 죽게 되죠. 세포가 죽으면 우리는 병에 걸린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리 독을 내뿜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 몸이 세포 속으로 사라지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잠시 후 바이러스가 세포를 뚫고 나가요. 한 마리가 들어갔는데 몇백 마리가 우르르 쏟아 나오죠. 쏟아져 나온 바이러스는 또다시 저만의 다른 세포를 찾아서 파고 가요. 그리고 잠시 후 많은 세포들이 수많은 바이러스가 쏟아 나오죠. 순식간에 우리 몸은 몇백 마리의 바이러스가 우글거리게 돼요. 바이러스가 퍼지면 우리는 더 아프게 돼요. 바이러스는 감기와 유행성 독감,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 수도 같은 병을 일으켜요. 세균과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몸이 아프기는 하지만 대개 하루 이틀 지나면 조금씩 나아져요.
우리 몸이 병공들이 물리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따금 몹시 아플 때도 있어요. 어치신이나도 낫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병원에 가죠? 어디가 아프니 어디 한번 볼까? 의사가 선생님은 침착을 하면 어떤 병이 때문에 아픈지 알아냅니다. 의사 선생님은 목구멍이 솜으로 닦아낸 다음 병원이 모든 숨는 검사실로 내보내요. 또는 손가락끝이나 팔에서 피를 뽑아 검사실로 보내 검사하기도 하지요. 검사가 끝난 대로 의사 선생님의 검사실에서 보고서 받아요. 보고서에는 그 병원이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쓰여 있어요. 세균일 경우에는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처방해 줘요. 세균이 죽어져나 더 이상 붙어나지 못하는 하는 약이죠. 하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병을 말끔히 낫게 하는 약은 아직 없어요. 다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 걸리면 약을 먹어야 해요. 약을 먹으면 완전히 낫지는 않지만 훨씬 덜 나쁘지요. 또더 무서운 병균이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기도 하고요. 병균 때문에 병이 걸리면 누워 있어야 해요. 누워서 푹 쉬면 우리 몸과 병균과 싸우기 더 쉽거든요. 또 몸에 좋은 음식과 음료수들이 많이 마셔야 돼요. 병이 다 나으면 다시는 아프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실 건강을 지킬 방법은 많답니다. 건강이 지킬 방법. 감기 걸린 사람 곁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따뜻한 물로 손이 깨끗이 지져야 병기는 없앤다.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는다. 식사를 한 다음에 꼭 이를 닦는다. 휴식을 충분히 주의한다. 날마다 운동을 한다. 병원에 가서 꼬박꼬박 검사를 받는다.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다. 그랬습니다. 어대 언니는 왜 병에 걸릴까? 많이 이야기를 이루었는데 어디서 하실 수 있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